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밤에 CPI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예상치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CPI 결과에 의해서 뭐 2차전지, 반도체, 로봇, AI, 아니면 뭐 오늘 움직였었던, 어저께 움직였던 바이오,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뭐 리오프닝,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현상들, 나와 있는 그 흐름들만 보고 일단 대응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관련된 거고, 크게 보면 뭐 2차 전지 쪽, 배터리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너무 짧은 관점으로 이걸 보고 접근을 하느냐, 긴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길게 보고 가는 건 아니죠. 굉장히 길게 보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뭐한 달에서 석 달? 요 정도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나중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여기서 밀려 내려갔고 반등 나왔고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이 검은색 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라인에 있는 3만 원 라인 근처에 저항을 받으러 한번더 올라와 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역이죠. 이 파란색 박스권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밀렸고 반등 나왔고 눌림 받고 반등 나오고 여기서 저항 받고 다시 눌릴 때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점은 3만 원을 유지가 되고 이러다가 빵! 이런 모습도 우리가 기다려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I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섹터가 어떤 것들이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과감하게 접근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거고,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해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여유를 글쎄 뭐 이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와서 본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막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음봉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물론 얘가 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음봉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기는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여기서 밀리고 반등 날때 3만 원 구간에서 물량 정리를 한다든지 비중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쵸? 많이 올라왔고 지금의 이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 위치입니다. 여기가 1층이었고 여기가 2층이었고 여기가 최상체 하층, 3층이게 됐죠. 그래서 지금 2층 언저리 라인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한 얼마 정도가 밀렸을까요? 여기서 거의 60% 가까이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조금 많이 하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좀 보죠. 얘가 이미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밀렸고, 여기서 이렇게 이중 바닥을 그려 나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나는 직장인이라서 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A라는 종목을 사놓고서 얘가 상승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직장인이라도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은요, 저희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이 공부를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4개에서 6종목을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당연히 수익은 따라올 거고, 그 수익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어떻게 매매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를 꼭 챙겨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거든요.
결정을 하세요. 이거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OT 할 때 초대해 드릴 거예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설명드릴 거고, 월요일 날 아침에 종목 들어갈 거예요. 이것부터 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늦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먼저 눌러 놓으세요. 저희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